오마카세가 한번 먹는데 지금 뭐 30만 40만 원에 비싼 데는 가기 힘들지. 내 한 달 급여에 뭐 꽤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비중이니까. 그게 좀 보통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한번 사는 거 가자! 쓸 수 있어. SNS에 올릴 수 있으니까. 소비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소득에 대한 차이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대표님, 어? 요새 유행하는 평균 올려치기라는 문화에 대해서 아세요? 올려치기? 몰라. 이제 SNS에 수십만 원짜리 명품이나 외제차 이런 뭔가 화려한 것들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균이 엄청 높아진 거예요. 근데 인스타가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화려한 것들만 모아놨잖아요. 엄청 빛나는 순간들만. 그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에서 평균 올려치기 문화라는 단어가 생겼는데 다들 이것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뭐 우리나라만 지금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경우는 걔네는 한 달 모아서 하루에 다 써. 한 달치 급여를 식당 가서 쓰고 그거를 페이스북에 올려. 그러려고 돈을 모아. 근데 이게 사실 보는 사람의 문제보다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제가 좀 큰 것 같아. 이거는 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나라 평균 소득이 지금 얼마야? 그게 높지 않아. 네. 30대 다 급여 수준이. 근데 SNS 보면 다 천만 원씩 버는 것 같아. 자, 이 차이는 뭐냐면 이 사람이랑 나랑 똑같이 100만 원씩 벌어. 근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벌면 SNS 보여주기에 10만 원밖에 못 써. 나머지 그 현실적으로 저금도 해야 되고 내가 또 뭐 생활비도 써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나는 SNS 보여주기에 10만 원밖에 못 쓰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벌면 50만 원짜리 오마카세를 먹을 수 있어. SNS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 많아 요즘에는. 그러면 나는 SNS에 10만 원밖에 못 쓰는 사람이야. 100만 원 벌면. 근데 저 사람을 보니까 SNS에 50만 원을 쓰네? 그럼 내가 봤을 때 쟤는 그럼 500만 원을 버나?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아니야. 근데 효용의 가치가 지금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버는 돈에 대부분을 SNS에 쓸 수 있어. 오마카세가 한번 먹는데 지금 뭐 30만 40만 원에 비싼 데는 가기 힘들지. 내 한 달 급여에 뭐 꽤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비중이니까. 그게 좀 보통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한번 사는 거 가자! 쓸 수 있어. 250만 원 벌어도 100만 원짜리 밥을 한번 먹을 수 있어. 왜? SNS에 올릴 수 있으니까. 소비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소득에 대한 차이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소비의 어떤 효용 가치가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커졌어. 우리 어렸을 때는 명품이라고 해봐야 나이키 뭐 세트가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했어. 되게 비싼 돈이었어. 지금은 어때? 티 하나 막 이런 것도 비싼 거는 80만 원, 90만 원씩 해. 근데 그거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이 사람은 80만 원, 90만 원짜리 티를 입으면 한 달에 몇 천만 원을 벌어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300만 원을 벌어도 100만 원, 150만 원짜리 옷을 산단 말이야. 약간 이해가 안 갈 수 있지.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사실 우리 어렸을 때를 돌아가면 우리는 20만 원짜리 옷을 사잖아. 이걸 입고 자랑할 때가 내가 만나는 사람밖에 없어. 자, 내가 오늘 입었어. 내가 오늘 세 명을 만났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세 명이 다야. 자랑할 수 있는 대상이 한계가 있어. 그래서 별로 효용가치가 없는 거야. 요즘은 어때? 80만 원짜리 사면 딱 입고 SNS에 올리면 수십만, 수백만 명한테 내가 자랑을 할 수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효용의 가치가 높아졌어. 가격이 비싸도 살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내 삶의 어떤 그 가치관에서 이 효용의 가치가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내가 소득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쓸 수 있어. 근데 이걸 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어차피 대한민국 평균이 엄청나게 올라간 건 아니야. 효용 가치가 커졌다는 거에 지금 대표적인 얘기가 내가 딱 생각났어. 얼마 전에 여자친구가 자꾸 폴댄스를 배우겠다는 거야. 아니, 싫잖아, 남자친구 입장에서. 그쵸, 대표님 약간 요 유교 사상 쪽이니까. 우리는 유교 민족이니까. 근데 자꾸 얘기하다가 그래 좋아, 그럼 하고 싶은 건 해라. 대신에 정말 폴댄스 가고 싶은 거냐 그랬더니 자기는 폴댄스가 너무 하고 싶대. 너무 그게 배우고 싶대. 그럼 배워. 대신에 SNS에 사진 한 장도 올리지 마, 폴댄스 사진. 그럼 오케이야. 그럼 안 한대. 그게 폴댄스를 하고 싶은 거냐? 그래서 내가, 야, 그럼 너는 폴댄스가 배우고 싶은 게 아니라 SNS에 너가 폴댄스하는 사진을 올리고 싶은 거잖아.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하더라고. 내가 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나를 하나 예를 들어볼게. 내가 지금 차가 여섯 대가 있어. 벤츠 S500 하나 있고, 카니발 하이리무진 하나 있고, 마이바흐 한 대, 우루스 한 대, 488 한 대, 그리고 벤틀리 GT 한 대. 당장 우리 주차장에 있는 차. 네. 내가 이거를 딱 써놓고 이제 해시태그 내 새끼들 딱 찍어서 올려봐. 어때? 야, 어? 재벌이다. 신은 무슨 코인 재벌인 줄 알 거야. 근데 실상은 그488 같은 경우는 개사고차야. 팔 수가 없는 똥차야. 이거 내가 사기당해서 산 차. 또 하나는 지금 팔아야 되는데 7개월째 안 팔리고 있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거 아무도 안 사네. 뭐 그런 차 하나. 야, 이거는 줄 서서 받았으면은 바로 팔아도 돈을 버는 차. 그리고 또 하나는 여자친구 차야. 뭐 이런 식으로 실상을 까보면 나는 카푸어야.
지금. 나는 카포야. 근데 내가 팔기 전에 이 순간에 내가 딱 세워놓고 월화수목금 타야지 뭐 이런 거 내 찍어서 올려봐. 재수 없지만 내가 재벌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예,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극단적으로 내가 조금 요만큼 있는 거 가지고 이만큼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SNS야. 마찬가지로 차뿐만 아니라 옷, 먹는 거, 뭐 취미생활 이런 것도 똑같아. 그래서 너무 그거에 막 이렇게 현혹될 필요 없다. 그거를 자중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그거를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 예를 들어 뭐 유튜버나 BJ들이나 방송하는 사람들은 나를 브랜딩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이슈가 돼야 돼. 이슈되기 제일 좋은 것 중 하나가 뭐야? 차야. 내가 예를 들어 뭐 부카티를 타. 일단 이슈가 되잖아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뭐 내가 예를 들어 우동을 파는데 취박엔을 타. 우동이 잘 돼 보이잖아.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야. 아... 내가 아프리카 BJ인데 내가 맥라렌을 타. 훨씬 내가 그러면 이슈가 되잖아. 또 나는 이걸 콘텐츠로 쓸 수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방송하시는 분들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조금 더 소득 대비 좋은 차를 타는 것도 사실이야. 물론 많이 버시는 분들은 많이 벌지만 너무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라.